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밀이었는데 제가 진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애국을 하기 위해서 이 몸매를 포기했어요. 제가 일부러 이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남매! 네? 한남매! 오남매! 오남매요? 독수리 오영재?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아까 전에 이렇게 제가 남편이랑 둘이서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남편이 갑자기 악몽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냐? 제가 다섯째를 낳는 꿈을 꿨대요. 길몽이에요? 아, 예지몽요?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아, 그거는 뭐 제가 차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고. 일단은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리고 이렇게 행사도 좀 하고 이제 방송 활동도 좀 하고 제가 한 1년 가까이 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걷기를 이제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데 야 오늘 의성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앞에서 사회자분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대구가 고향이라가지고 학생 때까지 계속 대구 살다가 이제 다 때려치우고 가수 하겠다고 서울 올라갔는데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대구 옆에 있는 의성이 와서 또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오늘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노래죠.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불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뭘 해주시면 될까요? 박수와 위에도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여기 위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같이 박수와 함성 아시겠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빨리 할게요. 지금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 돌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곡인데 이 곡이 중간에 크지나 칭칭 나네라는 곡이 있어요. 중간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연습하고 갈게요. 제가 그지나 칭칭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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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나 아유 어머니 그렇게 안 올리셔도 되는데 아유 최고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거예요? 네. 나도 우리 엄마도 한다. 이거 저걸 어떻게 하면 안 돼요? 하나도 안 보여. 엄마가 좀 보세요. 네. 너무 앞에 계신 분들이 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다 어차피 연출이라 가지고 저의 무대를 더 돋보여 주기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다둥이 엄마 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 앞에 계신 분요. 네? 의성 마늘요? 완전 좋아합니다. 저 의성 마늘 의성 그 마늘 소세지 있거든요. 그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의성에 온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또 곡을 하나 준비해왔어요. 제가 이 몸을 해가지고 춤을 춥니다. 이거를 준비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에이 뭐 어때 싶어서 하나 준비해왔거든요. 하나가 기절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뭐 엄청난 건 아니에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뭐 그냥 율동 정도인데 그래도 재밌으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 신발 벗으라고요? 신발 벗으면 너무 잘 쳐야 돼가지고 구두를 핑계로 일단 네 김연자 선배님의 블링블링 아세요? 네, 한번 준비해보세요.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 웃으시면서 돌아가시려고 이게 집에 귀가하시려고 준비했어요. 자, 김연자 선배님의 블링블링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얼굴이 아무쌤. 아, 너무. 제가 먹고 살라고. 네, 아,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춤을 추면요. 조금 더 제 스스로 이렇게 더 건강해진 것 같고. 맞아.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원래는 맨날 입으로만 노래하다가 이제 몸도 같이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만 하지 이걸 어디 가서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우. 정미의 최고예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1년 전에 엄청 크게 아파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침체기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앞으로 노래를 못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다행히도 경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도 하고 즐겁게 웃고 그리고 저도 정말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받아가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저로 인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좋은 힘과 에너지 많이 받아가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방송 활동도 다시 시작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때도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대로 그냥 나갑니다. 연예인들 활동 시작하면 살도 빼고 한다지만 저는 그냥 이대로 쭉 밀고 갑니다.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마지막 곡인데 오늘 너무너무 좋아하는 동생도 뒤에서 이제 무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홍정 팬분들 많이 오셨네요. 끝까지 정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세요. 건강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조금 빠를 수는 있지만 새해 인사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